여러분,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여러분이 즐겨 찾는 스타벅스에서는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자그마치 8만여 개가 넘는다는 사실을. 오늘 다룰 내용은 8만여 개의 각기 다른 음료를 주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스타벅스에서 주문할 때 가장 기본적인 표현들과 그리고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에 돈을 충전하거나 잔액을 확인할 때 쓰는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문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죠. 무슨 음료를 먹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캐러멜 마키아토 토 사이즈를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고요. 자, 캐러멜 마키아토 토 사이즈 하나 주세요 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. Can I have a tall caramel macchiato please? 또는 Can I get a tall caramel macchiato please? 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캐러멜 마키아토 말고 프라푸치노 주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톨 사이즈 그린티 프라푸치노를 원하시면 Can I have a green tea frappuccino please? 또는 Can I get a green tea frappuccino please? 자, 주문할 때 팁 하나 드리자면 항상 컵 사이즈가 가장 앞에 와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음료이고요. 더 자세한 건 다른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표현으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에 돈을 넣어달라고 할 때와 카드에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나요? 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드에 $20만 넣어주시겠어요? 이걸 영어로 해보면 Can you add $20 to the card? 또는 Can you put $20 on the card, please? 로 표현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카드의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? 를 영어로 해보면 Can you tell me the balance on this card, please? 또는 Can you tell me how much I have left on the card, please? 로 표현이 가능합니다. 자, 오늘은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들과 기프트카드 충전 그리고 잔액 확인할 때 쓰는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. I will see you next time. Bye bye.